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엑스페리아 Z4 태블릿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은 제가 금요일 날에 했는데, 목요일 날에 입금을 하고 목요일 날 입금 완료를 했는데, 원래 토요일 날 오기로 돼 있던 게 밀리면서 월요일 날 받게 됐네요. 네,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총 74만원, 73만원에서 74만원 사이에서 구매를 했고, 그것 말고는, 딱히, 애초에 블랙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키보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키보드는 당연하게 존재를 하고요. 일단 박스는 뒤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되게 좀 빵빵하게 잘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은 너무 빵빵하게 씌워주셔가지고 뜨는 것부터가 좀 많이 힘든데. 네, 솔직하게 저는 그러니까 태블릿을 처음 구매하는 거라서 딱히 스펙을 보고 구매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약간 좀 무거운 노트북이라서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렇다고 노트북을 하나 더 사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태블릿,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물론 그것도 한몫은 했어요. 제가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다 보니까 밖에서도 한번 출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네. 딱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뜯어야 하나? 알겠다. 아, 그리고 케이스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키보드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약간 큼지막한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3만원,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고 네, 안 쓰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제품 사용 좀 필독 바랍니다. 미개봉 사제품입니다. 제조사에서 출시 후 최초 개봉하는 분은 고객님입니다. 개봉 아래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변심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수령 후 7일 이내 배송 단계에서 발생한 본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 단 정품 박스 훼손 멸실 스티커 부착 제품의 경우 훼손 작동했을 시 마우트했을 시 교환 불가 주관전 판단이 아닌 전문 엔지니어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일단은 나누어서 보도록 하죠. 케이스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케이스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깔끔한 케이스예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건 그냥 제대로 포장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되어 있네요. 어차피 뭐 두 개 묶어서 뽁뽁이로 잘 감싸져 있었으니까 뭐 그건 됐다 치고 이것도 다 치우고요. 오! 아, 열어봅시다. 저 진짜 처음에는, 처음에는 Z3 컴팩트 사고 싶었는데, 컴팩트가 물량이 없네요. 그래서 Z4로 좀 더, 돈을 모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실. 실이 두 개 붙여져 있네요. 실두 개가 맞나요, 이거? 안 그래도 전화를 했을 때, 이중실이라고 전화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중실인데, 이거, 남은 한 제품인데, 이중실인데, 괜찮겠냐? 하면서, 전화도 오셨는데, 전화를 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펌플도 있나 봐요. 이중실에 대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나 봐요, 뭐. 근데, 어차피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자체에 소니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딱히 뭐, 저는, 그렇게까지 스티커를 벗겨가지고, 위계봉 제품처럼 그렇게까지 속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뭐 저는 되게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안 되어봐서 네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일단은 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스 리모트, 스냅드래곤, 뭐
보니까 뭐 활용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자, 다 뜯어봅시다. 위아래로 반대로 열었네요. 되게 그 약간 큰 핸드폰 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핸드폰을 여는 것 같아요. 제 손이 커서 그래요, 이거는. 네. 일단,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제 손바닥 한 2개 반 정도 되는데, 이건 일단 밑으로 내려놓고요. 열고, 이 키보드. 키보드도 밑으로 내려놓고요. 뭐, 양옆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충전. 잘 안 보일러는? 초점이 잘 안 맞춰지네요. USB 잭이랑 마이크로 USB 폰이랑 똑같은 거 사용하는 것 같은데 메이드 인 차이나 밑에 안에 소니 로고 붙어있고요. 가이드는 꼭 읽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시작 가이드, 중요 정보, 이거는 키보드,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품 사인인 것 같은데 품질 보증 같은 거,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잠시만 살펴보기만 하고 뭐 이렇게 인증 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어차피 뭐 직접 까봐야지만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개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뭐 소개해주는 건 중요 정보. 오, 뭔가 많아요. 많이 지켜있어요. 약관도 있네요. 약관의 제한 보증에 보증 범위에 뭐 웹사이트라든지 안테나 뭐 GPS라든지 비행 모드 멜웨어는 뭐지? 액세서리 액세스 가능한 해결 방법 특수 요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막 썩 읽을 만한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을 하고 패드에 끼워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인식이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되고 아마 NFC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NFC 맞나요? NFC든 블루투스든 둘 다 충전을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걸로 보이네요.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진짜로. 그냥 그, 다른 태블릿 키보드처럼, 그냥, 그러니까, 끼우면은 바로 인식이 되게끔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또 아니고,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보증 안내. 되어 있고, 이거는 뭐지? 영어다. 덮자. 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 키보드만 빼놓고, 나머지는, 시작까지도 넣어놓고, 나머지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하다, 포장. 바코드도 되어 있네. 네, 왼쪽 오른쪽에 뭔가 없다는 게 되게 좀 아쉽네요. 비어있죠. 닫아두고요.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뭐 딱히 뭐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어차피 뭐 충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핸드폰 충전하듯이 쓰면 되는 걸로 보이니까 키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누가 이걸 사겠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근데 되게 소니 게임을 밖에서도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어차피 바깥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는 것도 힘들긴 해요. 폰 잡고 뭔가 문서 쓰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노트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태블릿 사이즈랑 1대1 사이즈.
제가 손가락이 커가지고 잘 써야질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면은 써질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뜯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위로 뜯어야 되는군요. 이게 뭐죠? 바코드인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바코드 스티커가 안에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써보고 나서의 후기 같은 거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써보고 나서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될것 같긴 해서, 지금 바로 써가지고 이건 어떤데 저건 어떤데 말을 쳐지는 데고, 누른 소리 당연히 나고요. 그냥 일반 노트북에 있는 키감 똑같아요. 그리고 안에 뭐 그러니까 이건 안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안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앞쪽으로 압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이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끼워서. 그러니까 물론 고무 마킹 패드 같은 건 맞는데, 마킹 같은 건 맞는데 안에는 더 이상 없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하면 딱 소리 나네요. 근데 확실히 많이 쓰면은 내구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키보드 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것 같긴 하고요. 뭐 뒷부분에는 따로 없네요. 아 근데 손에 땀이나 그게 많아가지고 자국이 좀 많이 남는 게좀 흠이긴 하네요. 이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왼쪽에는 잘 모르겠고, 이건 잘 뭔지 모르겠네요. 오 화재 극혐. 태블릿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이렇게 뜯게 되어 있네요, 밑에. 아, 손에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뜯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자국이 안 남으려나? 오, 야. 아, 근데 확실히 너무 가벼워요, 진짜. 진짜 제가 들고 있는 노트 4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가벼워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벗길 것 같아요. 저는 안 벗기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면은 켜질려나? 뒤에도 아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긴 하는데 땀 그렇게 아, 좀 별로야. 이거는 케이시 이거 붙어 있는데 이거 떼고 싶긴 한데 못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키기 전에 연결 한번 되는 거 맞나? 오, 와, 진짜 노트북이다. 이건 진짜 노트북이다. 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태블릿 그러니까 키보드만 앞뒤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힘들었는데 끼우고 나서 그러니까 하니까 좀 편하네요, 확실히. 와, 대박이다. 진짜 그냥 노트북인데. 아니, 손가락 살좀 빼야 될것 같아. 프린트 스크린 키, 진짜, 다 있네요. 뭐, 마우스 빼고. 물론,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마우스가 왜 필요하겠냐만은. 와, 진짜, 대박이네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니까, 제대로, 괜찮으려나? 싶을 정도? 그니까, 이게? 전, 그니까, 약간, 그,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도킹되는 소리와 함께, 그니까 찰칵 소리와 함께 바로 연결되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그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치 맞춰가지고 따로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 네. 이쁘네요. 정말로 이쁘네요. 아 근데 진짜 손에 장갑을 껴야 되나. 자꾸 이게 묻어가지고 하면은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아요. 네, 원 가격은, 80에서 시작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G마켓이나 실버가에서, 그, 공식 판매처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싸게 팔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구매를 하는 거라서 양품인지, 그니까 아니면 그거인지, 그니까 구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구매를 한 거라서. 솔직히 뭐 74만원이면은 거의 뭐 제값 주고 산 거긴 마찬가지긴 한데. 네, 뭐 키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용 며칠 사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리모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리모트 잘 연결되는지 한번 찍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케이스 한번, 네, 케이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케이스 되게 특이하네요. 제누스 이거 블랙인데 미니멀 블랙인가? 스페셜 에디션 또 뭐야? 이것도 한번 잘라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케이스도 다른 케이스 여러 개 있었는데,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 태블릿 자체에 이거를 씌우더라고요. 그 폰처럼, 그러니까 이거 테두리에다가 뭔가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담을 수 있는 케이스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아마 이거 3만 원에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총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잘, 어쨌든 80은 안 되게 주고 산 건 맞아요. 제가 거의 한 74만, 75만 케이스까지 합쳐서요. 케이스 합쳐서 74, 75. 이 정도면 나름 괜찮게 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죠. 실제로 뭐, 태블릿을 사고 파시는 분들 생각에서는 뭐, 다를 수도. 혹시 모르니까 케이스도 다시 넣어놓고, 제품도. 어휴. 이거 또 빼고요. 오! 되게 사무용 가방 같아요. 사무용 가방. 진짜 서류 넣고 가기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 이게 가방이니까 선전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블루투스 키보드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하네요. 안에 뭐 부주포 같은 게 붙여져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이게 뭐죠?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게 닦는 거인 것 같아요. 뭐 닦는 거는 뭐 주면 고맙죠. 이거는 확실히 새거 냄새 나고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진짜 딱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고, 끈은 없고 그냥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있고, 뭐 취급줄도 있네요. 보존 시에는 음도수 좀 낮은 곳, 높은 곳을 펴주십시오. 눈비 젖지 않게 주의하며 저하실 때는 천으로 닦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건 저하시기 바랍니다. 젖은 뒤 말리면 염분에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른 천. 아, 저 천은 그러니까 태블릿 닦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걸 닦으라고 주는 거구나. 진짜 가죽이라서 좀 그런 거 같네요. 차라리 가운데 자석으로 박혀가지고 넣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진짜 깔끔하게 들어간다. 그냥 진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뭔가 종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펜슬이나 그런 거 하나 넣을 공간 없이 그냥 바로. 근데 살짝 닿는 게 살짝 좀 됐다. 오,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무겁네요. 그러니까 케이스 무게 플러스 키보드 태블릿 무게까지 합치니까, 이렇게 하니까 약간 한 손으로 들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듯한 무게가 되는 것 같고, 약간 노트 4를 두 개 드는 것 같아요. 한 손에 세 개, 두 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빼겠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그러니까 케이스 무게도 무시를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있나 봐요. 케이스 무게도 무시를 못하네요, 확실히. 그냥 그러니까 태블릿만 들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케이스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네,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제품 사양이나 그런 거는 뭐 전부 다 인터넷에 공지가 되어 있고, 저는 그냥 꺼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냥 보이는 외형에 대해서 단점이라던가, 그냥 그런 것만 그냥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라서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알려주기가 좀 많이 애매해요. 뒷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엑스페리아 Z4 태블릿이었습니다.